프락셀 계통의 치료를 합니다. 프락셀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레이저를 피부에 그냥 이렇게 쏴봤더니 말이죠, 요 표피는 그냥 통과하고 요 진피에 구멍을 뚫더라는 거죠. 구멍을 뚫는데 요거는 어떻게 혁신적인 거냐면 요 표피가 유지가 되면서 밑에를 재생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요전에 박피는 다 날렸기 때문에 붕괴를 감았어야 됐어요. 그리고 입술처럼 얼굴 빨간 게 3개월 정도 유지됐는데 프락셀은 이제 아니에요. 표피가 유지되기 때문에 요 진피만 재생이 돼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. 붉은 게 뭐 며칠 갈 수 있지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프락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레이저를 써가지고 표피를 그냥 통과하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. 여기를 재생시켜서 이것들을 끌어올린다.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. 지금 이제 여드름 흉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뽑는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역시 박피와 프락셀 유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. 왜 프락셀 유의 레이저라고 그러냐면 프락셀이 요 원리를 처음 개발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원리를 갖는 굉장히 많은 좋은 레이저들이 나왔기 때문에 프락셀 유의 레이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구멍을 뚫어가지고 재생을 시키는 게 이제 프락셀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가진 굉장히 좋은 많은 레이저들이 나왔다.